자, 그럼 우리의 메인 프로젝트인 이 index.html 이하에 있는 여러 파일들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킨을, 디자인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해 봅시다. 자, 제가 작업할 파일은 page_vc 파일을 저는 수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한 내용을 나머지 파일들에 나중에 반영시킬 겁니다. 자, 방금 불필요한 버튼이 있어서 지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같이 출발해 봅시다. 저는 page_vc.html 파일을 현재 열어놓은 상태예요. 자, 우선 이 페이지에서 여기쯤에다가 저는 버튼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블랙, 화이트 버튼. 자, 그럼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을까요? HTML 코드가. 일단 내비게이션은 여기이고,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아티클 영역이죠. 그러면 아티클 뒤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넣건 간에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CSS로 디자인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부와 아티클 사이에다가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input 타입은 텍스트, 그리고 value는 하나는 화이트. 그리고 하나는 black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버튼이라고 했어야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저는 뭐 여기다가 놔도 상관은 없는데 좀 미학적으로 봤을 때 얘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뭘 쓰면 되냐면 얘들을 하늘로 붕 띄워서 오른쪽으로 착 붙일 때 쓰는 것이 바로 플로트인 거예요. 플로트는 이런 때쓸수 있다는 거죠. 얘도 플로트고 얘도 플로트인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두 개의 태그를 동시에 이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럼 얘들이 하나의 태그로 묶여 있어야지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 태그가 존재하고, 그 상위의 태그는 이 body라고 하는 거물급 태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묶을 수 있는 어떤 태그가 필요한데, 그때 사용할 만한 좋은 태그가 바로 div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이렇게 div로 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사용한 div라는 이 태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영어로 division, 분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부, 내비게이션 뜻이고 ul, 순서가 없는 리스트, li, 항목, a, 링크 이런 의미 또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iv라는 태그는 좀 특이하게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태그를 단지 그룹핑 해주고 싶을 경우에 div를 씁니다. 왜냐? 얘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CSS로 제어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그룹핑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div로 묶은 다음에 얘들을 id 그리고 control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그들을 이제 이 화면상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배치를 시키려고 하니까 바로 이두 개의 버튼을 감싸고 있는 id 값이 control인 태그를 CSS적으로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자, 스타일로 가서 id 값이 control인 태그에 대해서 플로트를 right로 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저 버튼이 붕 떠서 오른쪽으로 착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원했던 것과 많이 비슷해졌죠. 그리고 여기 변수와 상수라는 글씨 너무 커요. 보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폰트 사이즈 50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없애버릴게요. 자,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들을 클릭할 때마다 색깔이 바뀌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블랙을 클릭했을 때, 즉 화면이 검은색, 배경이 검은색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화면 전체가 검은색이 돼야 되죠. 그럼 화면 전체를 의미하는 태그가 HTML 태그도 화면 전체고 body도 화면 전체인데 body를 쓰시면 됩니다. 자, 위에다가 쓸게요. body. 자, body 태그를 가리키는 선택자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 아니죠. 배경 색깔은 background color 땡땡 블랙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리로드 했을 때 색깔이 검은색이 됩니다. 만약에 얘를 레드라고 하면 붉은색이 되겠죠. 화이트라고 하면 흰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블랙이 됐다면 컬러는 화이트가 되는 게 좋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링크의 색깔은 신경 쓰지 맙시다.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있는 이 바디의 현재 클래스 값이 블랙인 경우에는 블랙인 경우에 이 바디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검은색,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 즉 폰트의 컬러가 흰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바디 태그를 우리가 선택하려면, 선택자로 사용하려면, 자, 제가 화면을 두 개로 분할했어요. 왼쪽 HTML, 오른쪽 CSS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현재 body 태그의 클래스 값이 블랙일 때 이런 효과가 지정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 body 태그의 선택자를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점 블랙. 하, 이거 어려운 건데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body 태그 점 화이트 인 경우에는 화이트 블랙으로 한다.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 body 태그에 점 클래스를 가리키는 특수한 기호죠. 화이트라고 하는 클래스 값이 있는 body 태그는 이런 효과를 갖고 body 태그의 클래스 값이 블랙인 태그는 이런 효과를 갖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는 body 태그가 블랙이기 때문에 이 body 태그는 1번과 2번 중에, 자, 이게 왜 이렇죠? 2번 중에 어떤 태그의 영향을 받을까요? 1번과 2번 어떤 효과 영향을 받을까요? 블랙인 바로 요 녀석의 효과를 받겠죠. 그리고 얘를 만약에 화이트로 했다. 그러면 이 body 태그는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자, id 값이 화이트인 바로 이 효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블랙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이 효과가 적용되기를 바라니까 여기에 있는 클래스 값이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이 되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또 사용자가 화이트를 클릭하면
예, 우리는 이 body 태그에 이런 효과가 적용되길 바라니까 이 효과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클래스 값이 화이트로 지정되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인 겁니다. 자,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이 지금 body 태그예요. 그러면 이 body 태그의 id 값으로 body라고 줄까요? 아니면 타겟이라고 주겠습니다. id 값이 타겟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클래스는 지워버렸고요. 자, 그리고 자, 화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id 값이 타겟인 태그에 클래스 값을 화이트로 지정해서 이런 효과가 나오게 하고 블랙 버튼을 눌렀을 때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에 클래스 값을 블랙으로 줘서 이 선택자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해봅시다. 얘는 이쪽으로 다시 옮기겠습니다. onClick 자, 우리가 제어하려는 것은 id 값이 타겟이죠? document getElement by id target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값을 바꿀 때는 클래스 name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타겟 엘리먼트에 타겟이라는 저 태그에 클래스 값으로 화이트 버튼을 누르면 화이트를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블랙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블랙 버튼을 눌렀을 때 타겟의 클래스 네임을 블랙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작업하던 파일이죠. 자, 여기서 제가 화이트를 누르면 원래 화이트였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블랙을 누르면 이제 검은색으로 나와요. 화이트를 누르면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 제가 너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죠. 예. 근데 좀 빨리 이해가 가시는 분들한테 맞추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예.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들이 낯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추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좀 이해를 빨리 하신 분들은 좀 지루하더라도 지루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 문제가 되니까 저는 이해 안 가실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설명을 하니까 좀 장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 봅시다. id 값이 타겟인 태그에 클래스 값을 화이트로 주는 거예요. 화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블랙 버튼을 눌렀을 때는 블랙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id 값이 타겟인 이 태그의 클래스 값이 바뀜에 따라서 예, 그 클래스 값에 해당되는 이펙트가 적용되면서 디자인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딩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 페이지 언더바 vc라고 하는 파일 하나만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파일에 수정된 내용을 다른 파일에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겠죠. 자, 이 파일에서 예, 우리가 수정한 내용은 크게 두 섹션입니다. 자, 우선 요 컨트롤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바디에 id 값을 넣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코드들을 우리가 카피해서 다른 파일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죠. 자, 내부 뒤에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바디의 id 값은 타겟이라고 지정하고 또 페이지 언더바 html에도 내부와 아티클 사이에 넣고 그리고 바디의 id는 역시 타겟이라고 지정하고
index.html 파일의 내부에도 이걸 넣고 그리고 이 body의 id 값도 타겟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블랙을 눌러보면 블랙이 잘 작동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웹페이지에 이 디자인을 버튼을 통해서 변경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작성하면서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예,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에 이런 버튼들이 추가가 됐는데 버튼이 추가될 때마다 모든 웹페이지에 그 버튼을 추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버튼의 내용은 역시나 각각의 페이지마다 똑같이 중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중복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는 방향성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데요. 바로 이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PHP,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실은 웹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언어는 바로 HTML이에요. HTML. 이 HTML이 바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HTML을 보좌하는 이 왼팔과 오른팔이 있는데 그게 바로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 HTML은 이 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바로 정보를 담당한다. CSS는 디자인을 담당한다. 자바스크립트는 제어를 담당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